전직 메이저리거이자 코리안 특급으로 활약했던 박찬호가 키움 스프링 캠프에 찾아가 안우진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과거 학폭 논란으로 WBC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안우진을 찾아간 박찬호는 먼저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아직 시대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널 표본 삼아 학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일침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선 추신수의 안우진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추신수의 발언은 맞는 말이다. 안우진이 발탁되었으면 당연히 일본을 이길 확률도 높다며 추신수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강철 감독과 KBO 선택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들뿐 아닌 국민 정서 모든 것을 생각한 선택이니 안타깝지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기자들이 철수해 급하게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요. 박찬호 선수는 짧은 인터뷰에 아쉽다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